자, 오늘부터 1년 신수 보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만리사주의 그 최고의 꽃이 1년 신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이 1년 신수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드리면 해가 드리게 되면 1년 동안 이 씨앗을 뿌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최고의 그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1년 신수를 주변의 지인들께 굉장히 많이 그 선물을 하고 좋은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자, 우선 1년 신수를 볼 때 비견 올해,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지금 을유년이죠. 자, 을유년에 비견이 희신인 사람들 1년 신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비견급제가 나타나는 사람, 희신이든 귀신이든 나타나는 사람 사주를 아무나 하나 불러주십시오. 정미. 예. 임자. 임자. 을추. 남자 38세. 남자 38세. 예. 저기. 예, 저기 대운수는요? 대운수가 6대운. 예, 6대운. 자, 자, 요 사람의 올해 1년 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해 이름이 을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요 을유 해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 일주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지금 비견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견이 나타나 있던 급제가 나타나 있던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예,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견이 나타나든 올해 1년 운 을유가 비견이 나타나든 급제가 나타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희신이냐 귀신이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올해 1년 운세가 이제 희신인지 귀신인지는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월지를 보면서 결판을 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의 대운을 한번 저희들이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대운은 임자에서부터 이제 쭉 뻗어나가죠. 자, 여자니까, 아, 남자니까 신으로, 신해로 나갑니다. 자, 신해, 경술, 예, 기유, 예, 무신, 예, 그 다음에 정미, 예, 병호 이렇게 나가고 대운수가 6이죠. 자, 6, 16, 26, 36, 46, 56 하는데 나이가 38입니다. 그러면 요 대운 안에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게 되죠. 자, 요 대운입니다. 자, 요 대운에서 들어갔었을 때 올해 비견 급제가 시신인가 귀신인가 다른 거 볼 거 없죠. 월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신 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요게 관이 나타납니다. 자, 월지에 관이 나타나면 무조건 왕자를 붙인다 했죠. 관왕. 그 다음에 12운성을 어려서부터 신 찾아보니까 절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약하죠. 자, 관이 왕하고 신약한 사주는 올해 비견급제가 36부터 46 사이에 요거의 힘이, 요거의 힘, 비견급제가 희신입니까 귀신입니까? 희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비견급제 희신이란 걸. 자, 그래서 올해 이 사람은 비견급제가 희신이구나 하면서 요 했을 때 이제 정을 놓는 겁니다. 희자만 딱 지워도 돼요. 그다음에 귀신이면 귀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글로. 신하면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신자진 수국이 되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희신 귀신을 먼저 여러분들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판단을 하고 난 뒤에 희신이니까 이제 모조리 다 좋다, 귀신이니까 모조리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분명히 희신이라 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희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도 귀신이라 해가지고 또 안 좋다 말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별일 없이.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 대웅운의 취지를 가지고 이게 희신인가 귀신인가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따질 때 이제 제가 요즘 공국을 끼려봤는데 공국 끼릴 때 일단 한물 먼저 끼리잖아요. 그죠? 한물 끼리고 그다음에 그 물들을 좀 다 버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곰들을 놓고 푹 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좋은 게 우러나대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희신 귀신 판단하는 건 초벌이에요. 한번 끼리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 사주 밑에 거 하고 위에 거 하고 또 요 밑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신자진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는 거 그거는 두 번째 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터무니없이 틀리지는 않죠. 대충 맞아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구체적인 거는 안 맞아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경급제일 때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육신하고는 또 이건 달라요. 자, 비경급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자기 사주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 사주를 또 판단해 보니까 인왕사주예요. 자, 옆에 보니까 인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옆에 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왕자에 관이 있으면 희신이라 그랬는데 관이 상생돼버렸죠, 그죠? 관이 상생돼버려가지고 이 관은 별 볼이 없는 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식신이 있어요. 자, 인왕자의 식신은 희신이라 그랬는데 인수가 정임합해가지고 망아버리고 나면 이것도 또 별 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요리조리 해가지고 일단 희신들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지금 사주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살 길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왕대원으로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왕한대원으로 가든지 관이 왕한대원으로 가면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신유술 해가지고 관이 왕한대원으로 갚으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상당히 신강한 사주예요. 왜? 인왕에다가 자축합숙에다가 자진합숙은 온천지는 수천지 아닙니까? 그죠? 예, 수천지에다가 관이 이때도 금생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금이 나타났을 때는 금생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에 금이 나타나면 요거는 키기 때문에 금생수까지 해가지고 온천지로 수천지입니다.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수가 왕성하니까 이거는 인왕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신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관왕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물 만난 거죠.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관왕지로 가가지고 내가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약해졌을 때는 비경급제의 도움을 입는다. 1차적으로 입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또 보니까 또 뭔가 또 나타났어요. 뭔가 하니 신자진 해가지고 자기 사주에 신자진 해가지고 크게 합수국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죠? 관의 힘이 여기서 퐁당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퐁당 빠지는 경금, 내한테는 절실하게 좋은 이 경금을 퐁당 빠져버리는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무토죠, 그죠? 그럼 이 사주는 요리조리 또 여기 무토가 또 나타나 버렸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쪽으로 지금 작용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가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비경급자 분명히 희신은 희신인데 밑에 신자진 수국 때문에 이 무토가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절실하게 필요한데 간목이나 을목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목국 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초친 거예요, 이게. 예, 희신은 희신인데 내한테 잘해준다고 지가 찝쩍거리는데 오히려 내한테 방해가 되는 희신이에요. 예, 그래서 무력한 희신이다. 예, 오히려 이거는 뭐 빚종 개살구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줄 때 상당히 약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요 이제 비견이 희신인 사람들을 쭉 읽어보면 되겠지만 틀림없이 희신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런데 실속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신 나타나봤자 별 볼일 없는 희신이죠.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1년은 평가하는 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상대방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뭡니까? 요 1년 운보다도 1년 신수의 기본은 한 달 한 달 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기 2005년도 2월 달이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예, 자, 2005년도 2월 달은 무인이 되죠. 그럼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쭉 적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 자, 경진, 예, 신사, 임오, 예, 개미. 자, 개미. 자, 개미. 그 다음에 갑신, 예, 을류, 예, 병술, 예, 정해, 예, 무자, 예, 자, 기초. 자, 그럼 요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모조리 양력이죠, 그죠? 예, 사람들은 음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양력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달운들을 쭉 이렇게 적었었을 때 요거 가지고 육신을 적어 놓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재다, 그거에. 딱 보니까 관이다, 그겁니다. 딱 보니까 인수편인, 예, 여기 비겁, 예, 여기는 식상, 여기는 다시 재,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자, 비경급제일 때, 비경급제가 희신이다, 그게, 이 사람이. 자, 그럼 비경급제가 희신인데, 희신인 사람들은 1년 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경급제가 희신인 사람들은 1년 운에 당연히 인수편인 비경급제가 희신이 되죠. 형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경급제가 희신인 사람들은 1년 운에 제일 조심해야 될 해운이 뭡니까? 관이죠, 관. 그죠? 왜? 희신을 내리치는 운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은 체크를 해 놓습니다. 빨간 걸로. 예, 자, 그 다음에, 자기 사주에 관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주에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는 사람들은 재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 재생관 된다, 아닙니까? 자기 사주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비경급제를 희신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사주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재생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운이 나타나면 재생관이 된다, 그게. 그래서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신수는 최소한 한 3번 이상 걸어야지 정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경급제 신 사람들은 일단 관이 무섭고 두 번째 저기 재운이 무섭다고 해요. 또 비경급제 신 사람들은 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신의 힘을 빼죠. 비경급제가 희신인 사람들은 식신상관이 나타나면 비경급제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상도 기신이다, 그게.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이제 희신과 기신을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난 뒤에 인수편인 비경급제는 당연히 희신이고, 월운 해서. 그 다음에 관은 당연히 기신이고, 재도 당연히 기신이고, 식상도 비경급제 힘을 빼니까 당연히 기신인데, 요렇게 판단하고 난 뒤에 다시 줄꺾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 사주 인수 있잖아요. 예. 네. 자, 자기 사주에 인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주에 인수가 있죠. 자, 인수가 있으면 관은 어떻게 됩니까? 치명타피하죠? 예. 저기 관인상생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딱 이렇게 끄어 놓는 거예요. 예, 귀신인데 괜찮다, 그거예요. 예, 귀신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사주에 비경급제 있으면 요 1년 운에 비경급제도 이거 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 사주 비경급제 있으면 재운 어떻게 됩니까? 딱 끄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재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딱 끄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사주에 인수편인 있으면 식상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막아내죠? 요것도 싹 끄는 거예요. 그럼 헛뜻 보면 이 사람은 1년 운이 어떻게 됩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게 사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리조리 해가지고 지금 다 빠져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1년 운이 좋은 거예요. 막상 희신인데 월운들을 따져보면 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상 기신인데 월운을 따져보면 요리조리 다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적으로 그런 방법이고, 자, 3차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딱 그때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1년을 12달을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한 개 딱 맞춰버리면 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맞추는 거는 제일 간단한 거는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찾으면 되죠, 그죠? 예, 그래,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축하고 미 있으니까 술 나타나면, 예, 축술 형살 되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자진 되죠. 그 다음에 자축이 있으니까 해자축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몇 개 하는 게, 그냥, 자, 그러면 여기에 술 나타나면 축술 형살. 예, 그 다음에 해 나타나면 해자축 수구. 예, 그 다음에, 신 나타나면 신자진 수구.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세 개는 일단은
예,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나쁘다 그러는데 그 후에 좋은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상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쁜 걸 일단 체크를 해놓고 그 후에 그걸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봐가지고 상쇄시키고 상쇄시키고 좋은 거 좋고. 그런데 사주를 뜻 보다 보면 나쁜 게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겹치기로. 더블로 뭐 이쪽에 가가지고 막 다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 달에 무슨 일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나쁜 게 겹칠 때. 예,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 자, 이 사주는 조금 애매한 겁니다. 자, 이 사주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비견급제가 시신인 것 같은데 올해의 관건은 뭡니까? 무토 지키는 거죠, 그죠? 예, 무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가 힘을 받을 때, 사오미로 해가지고 힘 받을 때는 별일 없죠, 그죠? 근데 무토가 힘을 안 받을 때, 이 사주의 관, 안 받는 건 뭡니까? 해자축 수국으로 간다든지 신자진 수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예, 그쪽으로 가면 이거는 골치 아픕니다. 특히 해자축으로 갔는데 요우에서 나쁜 게 나타나면 다행인데, 해자축으로 갔는데 뜻 보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같은 또 무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살 거 죽을 거 이제 마지막으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자, 1월 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핵심이 무지키는 건데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비긴급제 했으니까 좋은 쪽으로 쓰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묘, 이것도 분명히 귀신인데도 비긴급제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비긴급제 나타났죠? 좋은 쪽으로 쓰면 됩니다. 괜찮다, 그게. 네. 자,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이건 틀림없이 내한테는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인수편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그렇게 나쁘지 않다, 분발한다, 노력한다,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적으면 돼요. 자, 무토 지금 골치 아픈데 특히 무게합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죠, 그죠? 예, 안 좋고, 그 다음에 미 나타나면 충미충까지 하고 있습니다. 충미충, 요 일주. 그래서 인수편인이 어떻게 보면 희신인데 이거는 기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임수 이것도 물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치고 있죠, 그죠? 이것도 분명히 귀신인데, 귀신의 힘들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절태니까, 막 그런 대로 넘어간다, 그게 이것도. 예,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갑목, 을목, 이거는 무토가 지금 최고인데, 갑목이 무토를 치고, 이것도 치고, 밑에 신 나타나 신자진 수고하면, 갑신 같은 경우에는 무사히 넘깁니까? 못 넘기죠? 그럼 분명히 신인데도 이거 골치 아프게 생기는 거예요. 이 운이. 요 달은 이거는 X를 딱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류. 이것도 분명히 희신인데도 불구하고, 예, 물을 지금 치고 있죠. 이것도 X를 지금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정화. 틀림이 귀신이죠. 근데 허약한 무토를 어떻게 됩니까? 화생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좋은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형살,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상관 아닙니까? 그죠? 상관, 그 다음에 형살. 그럼 10월 달에는 조심해라, 그게. 말을 조심하고,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는 걸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을 조심하고, 직장 생활에 매사를 양보해라. 상관이 귀신인 이야기를 살짝 적는 거예요. 평살이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제 내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 네,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부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자축에는 처음 귀신인데 무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좋은 쪽으로. 그럼 여기서 좋은 거는 지금 요거 두 개 지금 요거 앞에 거. 지금 간 적은 밑에서 견진 느낌이면 저기 위에서 신자진 대원에서 수국대가 있고. 예. 또 밑에가 지를 달고 가면은 저것도 또 수국대. 못 쓰죠. 예, 잘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분명히 희신인데도 불구하고 진 나타나면 신자진 수국대 뿌리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진이 아니고 신자진 수국된 진이에요. 그러면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 뿌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빛 좋은 개살구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명히 희신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깨보니까 희신 귀신의 배열이 달라지고 그 힘의 위치가 다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거 지금 제일 안 좋은 거예요. 8월 달.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판을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 예. 자, 근데 여기에 인묘진 해가지고 힘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의 힘이 신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태거든요. 여기 모든 힘이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래서 이거 흰 가지 때마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 조금 도움이 될 뿐이 이거는 모든 걸 결판내는 게 아닙니다. 목이 흰이 가지면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큰 그게 아니고 요쪽에서부터 힘 따지면 절대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한 뒤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요 시신이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좋은 쪽으로 적어주고 이거는 뭐 삐 좋은 개살구 다니는 식으로 하고 요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라. 신사는 선생님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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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좋죠. 예, 이거는 저기 자기 사주 인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좋아진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판단을 하는 것도. 얼마나 구체적인가. 요거 판단하는데 20분 걸립니다. 시간이. 방금 제가 20분 걸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 보는데 20분 이상 소비하면 그건 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주 하나 1년 신수 보는데 20분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 적어내는데 그거는 뭐 한 7, 8분만 적어내면 되고 기존 문장을 사용을 하면 더 수월습니다. 자, 그럼 다른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임진. 자, 아니 희신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이 올해 비견만 나타나면 무조건 네, 임진, 정미, 을축, 신사. 자, 남자 여자요? 남자요. 몇 살이요? 대운수는요? 대운수는 6대운. 자, 6대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정미, 병정. 요 사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올해 2월달이 무인, 예, 자, 김효,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자. 자, 일단은, 희신 귀신을 먼저 잡아야 되죠. 자, 어려서부터 여기 딱 잡습니다. 인왕자다 그게. 자, 인왕자의 천간에 비견 나타났다. 자, 인왕자의 비견 소용이 없죠. 인왕자는 내가 힘이 지금 굉장히 세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힘이 세면 의하든 재나 관 식상을 써야 되는데 인왕자의 비견 이거는 내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견급제는 별 볼일 없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한다 했죠. 자, 두 번째, 자기 사주를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식신이 나타나 있고, 여기 인수 나타나 있고, 여기에 평관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자기 사주를 딱 우리 훑었습니다. 훑어보니까 월지에 토 나타나면 무조건 지장간적으로 했죠. 그죠? 예, 여기 을목에다가, 예, 기, 예, 정.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보니까, 여기서 이거 보니까 식신상관, 여기서는 재, 요건 비견급재, 그런 건 둘이 힘 빼고 있죠, 그죠? 예, 그럼 이건 신약지입니다, 지금. 자, 신약지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데, 식신, 관, 모두를 힘 빼는 거예요. 자, 근데, 관인상생 딱 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희신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예요. 관인상생 사주거든요. 인수가 희신이 되면서 관인상생이 되면 이거는 덕질입니다. 예, 근데 그렇죠. 이건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요거 나머지 이제 판단을 해주는데 요거 토 판단은 모조리 지장간다 찾아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판단해주면 요 안에 보면 신금 개수 있으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희신입니다. 배우자 자리, 그죠? 희신 나타났죠. 그다음 요 안에 보면 개수도 있고 을목 있으니까 신약자인 을목 입장에서는 이것도 뭡니까? 희신입니다. 그래서 예. 희신이라도 예, 그래 이제 그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일단은 뭐 힘을 받든 안 받든 희신은 희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희신, 요것도 희신. 자, 그럼 자식 자리 이거 보면 요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경금 들어가 있죠. 요것도 희신이에요.
예, 자식 자리도. 경금도 인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화가 극성을 부리니까 이것도 희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오목조목 희신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주죠. 자, 그리고 냉정히 따지면 여기 전부 다 무토 해가지고 무토 기토 다 돼 있죠, 그죠? 지지에 제가 꽉 찼다 그게 제 사주처럼. 예, 그러면 이게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를 지장간으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면 보니까 온 천지로 재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는 데마다 일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냥 막 바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요 사주를 보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 금수가 희신이죠. 예. 자, 여기서 금수라는 게 수가 지금 뚜렷하게 희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이 희신이 되는 거지. 만약에 수가 이게 빌빌거리고 그러면 금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주는 수가 지금 전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뚜렷하게 지금 희신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욕심도 많고 애살도 있으면서 또 이거 편관이 있으니까 좀 칼칼한 이제 이런 면도 있고 여자지만 좀 화끈한 면이 있다 하는 걸 아, 남자예요. 그 남자지만 좀 화끈한 면이 있다는 걸 갖다가 사주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싹 가가지고 수왕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땡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대운은 지금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맞아요. 예, 네, 그러게. 그, 앞에서 뭐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적을 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이 사람은 해자 쪽으로 가면 이제 땡 잡았다, 그게. 예, 일단 대운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요거는 지금 귀신이잖아요, 그죠? 예, 귀신입니다. 그래서, 올해 떡 보니까 비견. 사람은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은 있는데 이게 참 돈 안 든다. 맨날 술 먹자 그러고, 술값이나 떠들어가고 내가 술 내게 되고, 또 비견급제가 귀신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안 좋지만 인수편인도 무조건 귀신이거든요. 비경제 기신 사람들은 그래서 올해 문서 계약 이런 것도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올해의 운이다. 헛수고 한다. 그리고 반타작 한다. 진급을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비경급제 귀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죠. 누락이 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예, 자, 그러면 요, 일단은 이제 비경급 귀신일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딱 하고 두 번째 이제 월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딱 하는데 여기 지금 제 여기 관 여기 인수편인 여기 지금 비겁 여기 식상 딱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다시 또 여기 무토기토 해가지고 재 나타나는데 이거는 똑같이 가요. 사실은 예, 똑같이 가고 요 밑에 힘의 변화만 차이 날 뿐이지 요 12월 달 1월 달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연초에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연말에도 기분 나쁜 일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운이 그대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연초에 안 좋은 일 생기니까 이거는 1년 내내 재수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 연말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다시 돌기 때문에 그래요. 예, 12달.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비견급제가 귀신인데 올해 얼류를 뜩 보니까 이상한 변화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뭡니까? 사, 유, 축. 그죠? 사주축 금국이 딱 생겼죠. 그래, 요거는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이 생기면 요거는 모조리 금 아닙니까? 그죠? 금이고, 내 을목 입장에서 금을 뜯고 보면 이거는 살입니다. 살. 살이 지지에서 삼합 방국을 이루면 이거는 희신귀신 따질 거 없지. 일단은 살을 피해야 되거든요. 자, 살 피하는데 뭐가 최고입니까? 인수편인이 최고예요. 자, 인수편인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게? 인수편인 있죠? 그러면 인수편인 있으니까 다행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수편인이 상처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인수편인이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면 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인수편인을 내리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밑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형충파해하고 공망하고 형살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밑에 떡 해가 자 해가지고 자, 축, 합북 딱 돼버렸죠. 인수편이 지금 상당히 상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하고 충은 지금 없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형충파에 본 거, 도표 딱 그려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 상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갖다가. 이제 많이는 받지 않는데, 이제 합이 쪼개는 거잖아요. 예, 쪼개고 감추고 방해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속 없이 이제 그
힘을 빼는 게 이제 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이제 상처가 된 건 좀 찝찝하죠. 예, 근데 일단은 워낙에 임자해가지고 힘이 강하니까 막 이 정도 합 가지고는 막 크게 내가 문제 될 게 없겠다. 그렇죠. 그래 이제 요런 이렇게 이제 지금 대운도 지금 시신으로 분명히 나타났죠, 그죠? 나타나고 그리고 살이 밑에 합을 받았다 그래도 힘이 왕할 때는 합이고 충이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왕한 인수편이는 근데 약한 인수편이는 합충형 뭐 이런 거 받아보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인수편인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지금 신유술 금이 저 사유축 금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갑목이 어떻게 됩니까? 희신으로 지금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기신인데도 불구하고 갑목이 희신으로 지금 바꿔 버립니다. 힘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판단할 때 올해는 살이 삼합 방구를 이뤘으니까 정반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가 희신입니까? 인수편인 비경급제가 희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비경급제를 내리치는 관, 분명히 이건 기신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기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사주에 관이 있으니까 제 이것도 기신이 되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식상도 힘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신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인수가 이렇게 왕하면 관 상처 아니면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사주에 비경급제 있으면 다행인데 요거는 지금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식상 이거는 뭡니까? 인수편인이 있으면 식상 역할을 못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상처를 안 입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운이 뭡니까? 이거 예, 제 지금 안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대부분 기신으로 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살이 삼합 방국을 잃었을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살이 삼합 방국을 잃었을 때는 살 이거는 도둑놈 집단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힘들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이 삼합 방국을 잃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주처럼 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요. 술 이거 무사히 못 넘깁니다. 형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살하고 형하고는 총칼 들고 오는 거거든요. 무기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이 삼합 방국을 이루고 있으면서 형살이 낑긴다든지 살이 삼합 방국을 이루고 있으면서 상관이 기신이 된다든지 상관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무기거든요. 자, 살이 삼합 방국을 이루고 있으면서 칠살을 또 만난다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살이거든요. 칠살이거든요. 그죠? 예, 근데 요거 사가지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사주에 만약에 인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 형살 되면 칠살이면서 형살이면 그럼 무섭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축술미 형살이 걸려들었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보너스로 당하는 거예요. 보나스로 살이 방국을 이룰 때는 이거는 희신기신 할 거 없이 또 한 번 이루어질 때 그때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내년 연초부터 내리 깨지는 그런 운인데다가 그 다음에 조금 났다가 여기에 술월에 또 한 번 당합니다. 저거는 전부 다 기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직업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러면 연초에 돈 못 따면 끝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들이 나타나는데 자기 인수가 있으니까 분발 노력은 하나 실속은 없다. 그다음에 인수편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잘 될 거다. 비경급제가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거다. 근데 여기 있으니까 매사를 조심해라. 까다 잘못하면 뜻밖의 낭패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신수를 한 두 줄, 세 줄씩만 적어주는 거예요. 예, 적어주면 거의 여책 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예. 자, 예, 그리고 이제 관이 방국을 이루어가지고 비경급제가 첫 만남으로 살이 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나머지 달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예,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관이 방국 딱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당해보십시오. 입춘 딱 지나자마자 정신 없습니다. 하루가 무서워요. 예, 온유월 저기 하루 햇볕 그거 무시 못한다는 말이 있다니까 그죠? 예, 나쁜 운 올 때는요 하루가 무섭습니다. 하루가 1년 같고 예,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막 욕심을 내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자꾸 벌려버리죠. 예, 그래서 별로.
이것 때문에 지금 참만 다행이에요. 예, 이거 아니었었으면 막 딱 꼬라가지고 이거 만약에 안 돼가지고 이런 거는 못 넘깁니다. 그냥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멀쩡하다 그냥 갑자기 턱 쓰러져 버려요. 그럼 병원에 들어오는 거지. 그게 관 늘 관자 관이에요. 예, 나올 때는 그냥 저 관 괴짝 있고 나오게 되는 거죠. 죽어가죠. 그래서 이거 같으면 시신이 지금 빵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관은 내 자식도 됩니다. 예, 자식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무슨 시험을 치는데 좋은 소식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전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이 정도 같으면. 예. 자, 그럼 또 다른 걸로 한번. 정사. 예, 정사. 예. 예. 아니요, 먼저 보는 우리 장대입니다. 자, 좀. 정사 비유 얼미 이모 자 남자세요? 여자 몇 살이에요? 28살 네? 저 대운수는요? 일대운 자 요거 보면 대운이 사람은 기유 예, 경술 신해 임자 자 개추 가빈 자, 그러면 1, 11, 21, 31. 아, 이거 괜히 잡았다. 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리 지금 28이니까 요 임자대운에 들어갑니다. 뜻 보니까 인왕자에 자 인왕자의 자기 사주의 비견 이거는 귀신이죠, 그죠? 예, 그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거고 아 인왕자의 비견급제는 귀신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기 사주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재 여기 지금 식신 여기 지금 인수 자 여기 또 보니까 관왕 신약자입니다. 근데 왜 거기 한 명은 왜 안 옵니까? 저번 주에 나도 이랬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짝지도 왜 안 옵니까?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주는 관왕 신약자입니다. 관이 왕하고 아주 신약한 그런 사주죠. 그 옆에 떡 보니까 사오미 해가지고 화국이 형성되어 있죠. 사오미 화국 이게 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화금으로 거의 이럴 때도 관이 아니죠. 모조리. 예, 이거 금왕지에 사오미 화니까 이거 화금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 있습니까? 화금은 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죠. 자, 뜻 보니까 임수가 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타나 있는 데다가 밑에 뜻 보니까 해자축 수궁이니까 이거 대운이 좋다 못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덱질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운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11살부터 해가지고 뭐 최고를 달리는 그런 운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인왕 대운의 비견급제 분명히 귀신이죠. 예, 귀신인데 이 사주를 가만히 훑어보면 관왕 신약자가 인수필을 만나면 이거 귀신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오미 화국이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자축 수왕절에 왔다 그래도 자기 사주에 이미 사오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온 천지로 날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겨울이라도 겨울을 모르고 지내는 그런 운이에요. 이 사주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일로 안 가고, 저기, 인묘지로 갔다. 대운이 거꾸로 해가지고,
유에서부터 거꾸로 해가지고 사오미로 갔다. 사오미로 만약에 여기 유에서부터 대운이 만약 거꾸로 가면 월지 유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신미오사 해가 사오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갔다 그러면 이 사오미 화로 인해 가지고 이 을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예, 그리고 임수가 바짝 말라버려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예, 그때 뭐 거의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고 문치인데다가 거꾸로 가면 남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뿔딱 성질의 사고 문치에다가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머니 속을 갖다가 엄청 썩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데 첫 만남을 해자 쪽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이거 사오미도 여기서는 전부 그냥 난로일 뿐이고 요 자기 사주에 있는 사오미가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가 되는 거고 사오미 대운이 사오미로 갔다 그러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털코트에 사람이 히뜩 넘어가 버립니다. 히뜩넘어가게. 그래서 이거는 사주가 일단 상당히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을목은 분명히 귀신인데 가만히 사주를 보니까 비견급제 귀신 분명히 귀신이죠. 자, 근데 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귀신 힘 빼버리고 나니까 상처 못 입힙니다. 자기 사주에 뭐 있습니까? 식신생재하고 있죠. 비견급제 이거 내 해칠 여가가 있습니까?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 그래도 사주 구성이 좌뿌리고 나면 이거는 크게 내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운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제 여기 관 여기에 인수편인 자 여기 비거 예, 여기에 식상 여기 제 지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인왕지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재관 이거는 뭐 무조건 귀신이죠, 그죠? 자, 자기 사주를 떡 봐도 식신생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빵빵합니다. 특히 관운이 나타나면 식신생재 재생관 관인상생까지 해가지고 확 돌아버리죠. 그래서 인은 쪽은 지금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편인 분명히 귀신인데 자기 사주 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막아냈죠, 그죠? 인수편인 귀신이라도 재 있으면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신인데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비견급제가 귀신이라도 관 있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으면 힙 빼주니까 걔한테 했죠. 이 사주는 지금 식상이 상당히 왕하니까 이 비급의 귀신도 비록 귀신이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인왕자가 식상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재 만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지금 모조리 다 지금 올해 운이 좋게 지금 흐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스캔하는 게 있습니다. 딱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유 딱 돼 있는데 축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왕지가 돼버리죠, 그죠? 해운에서는 안 생긴다 해도 여기에 내년 1월 달에, 후명년 1월 달이죠. 후명년 1월 달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이, 예, 다음 달이 저기 그겁니다. 예, 사유축. 예, 정축. 예, 다음 달이 정축이니까 자기 사주에 벌써 사유가 있으니까 해마다 1월 달 되면 사유축 해가지고 살이 삼합 방국을 잃어버려요. 근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뭡니까? 인수편인 있죠. 인수편인. 인수편인 막아주는데, 근데 내년 1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인수를 어떻게 됩니까? 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보면 희신인데 사유축 살이 이루어지면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내년, 후명년 1월 달. 예, 요거 재해 없었으면 뭐, 저, 인수 안 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요것만 조금 조심하고, 나머지는, 가져. 자, 그 다음에 또 사가 있으니까, 인 나타나면 인사신 형살, 그 다음에 신 나타나면 형살 되는데, 요게 희신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살이 이루어지더라도 희신이 있으면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여기에 인 해가지고 왜 희신 나타나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 막, 예.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네,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볼 때가 지금 인자 대운이 지금 인왕지니까, 예. 제가 희신으로 무조건 간다, 아닙니까? 이제.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제를 만나면 좋다, 이래 되는 건데. 제요? 또 제가 인수를, 이제 제가 제를 인왕지에서 제게 만나면 좋죠. 예. 좋은데, 설마 안 만나면 좋죠. 이게 제 만나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돈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이니까 좋은데 밑에 살이 삼합 방구를 이루고 있으면 옆에 도둑놈이 어떻게 됩니까? 떼그리 나한테 오니까 그러면 자기 사주 인수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나눠줄 테니까 니하고 내하고 나눠하자 이런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예, 자기 사주에 그게 없으면 안 뺏기려 하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당하죠. 예, 예. 눈이나 까딱하겠어요. 그러게, 예, 잘 안 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년운을 쭉 적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쁜 거 그걸 원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여기서 만약에 제일 좋은 거 따진다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쟤도 좋은데 이것도 물론 좋은데 쟤 같으면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왜 이 사주가 식신생재하고 있으니까 식신생재 재생관 관인상생이 사주가 도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로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경진월이면 요게 한 4월 달 돼요. 이게 5월 달입니다. 내년으로 따지면 4월 5월이 자기한테는 최고로 좋은 그런 운이다라는 거. 예. 자, 식상이 사주에 삼합방국을 이루고 있으면 관 나타나면 분명히 시끄럽죠. 자, 근데 이 사주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인수 있죠? 자, 인수가 또 힘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그 관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거죠. 예,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렇죠.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도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만이 거꾸로 가가지고 일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막 죽으라는 그런 운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말년이처럼 아직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을묘 병진 해가지고 40 하나, 50 하나, 60 하나 이렇게 지금 된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느끼는 건데 이제 이 사주에서 관 이게 잘 보십시오. 관도 힘 빼는 거고 식상도 힘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자축 만나면 물론 최고로 좋죠. 제일 좋은데 을목이 힘을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좋죠. 그러면 인묘진 이게 뭡니까? 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도 보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력지향으로. 그래 이게 요리조리가 다 잘 빠져나가는 사주예요. 네, 그래서 수가 너무 부활되니까 몸은 안 좋아요. 몸이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여름, 이거는 뭐, 아니요. 자, 요거 보면 되겠네. 자, 요거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내년 2월, 요 2월, 3월, 4월, 5월, 요거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무인 다르고 기묘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요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바뀌는 게 뭡니까? 기운이 바뀌는 거죠. 그죠? 기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비록 사오미가 왔다 그래도, 인묘진 여기 있는 물들이 여기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수가 완전 고갈되는 거는 화채보다도 금채가 더 심합니다. 특히 술토화, 이거는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술토화에는 거의 이거는 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신수를 보하는 약들을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그래 해야지 이게 겨우 뭐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 같이 앞에 해다축 왔다고, 신해 다르고 임자 다르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해자축을 살아오는 거거든요. 네. 살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인묘지를 만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고갈 안 됩니다. 고갈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해가지고 유에서부터 아까 중에 신술 유에서부터 신미 미오사 그 다음에 진묘인 해가지고 사오미를 거치고 인묘지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진짜 고갈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30년 동안 고갈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로 고갈되는 거고 해자축을 거치고 인묘진을 오면 그거는 고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운이 뒤운명을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뒤에 비록 좋은 운들이 나타나더라도 초반에 엉망진창으로 깬 사람들은요. 어지간히 잘 안 풀리더라고요. 예. 깨느냐? 그러면 남편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자, 남편 자리 이거 희신입니까? 희신입니까? 냉정해 봐. 귀신이죠, 그죠? 네. 예, 근데 해자축 나타나고 인묘진 나타나니까 이거 씁니까? 안 씁니까? 다 쓰죠. 그러니까 잘 하려는 사람이에요. 예, 남편한테. 예, 왜 여기 운이 이렇게 좋게 나타나니까. 근데 여기에 희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서 귀신을 작용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좋은 사람 만나도 티닥티닥 해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 요거는 사람이 사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 그래도 괜찮아. 이런 사주에 이런 사주에
현관이 좀 절제해 있다 이니까 지사주에. 아니 그래도 괜찮아. 뭐가요? 관이에요. 관이 절제 아닙니까? 관이면 경금 아닙니까? 경금이. 아니 절지라도 사 이후로 저렇게 합을 해가지고. 합을 하면 저희 월지가 가난자라서. 아 여기에 10연승이 절이라고요? 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죠. 운이 저렇게 멋지게. 아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가 본데, 자 관이 절지라는 거는 여기서 경금을 딱 이 사주에 경금을 적는 거예요. 적어 가지고 10연승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관이 절치면 그 절치인데 이거는 관이 왕제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없대도 요 안에 만약에 경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딱 올라가지고 경금을 가지고 요렇게 딱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관이 어디에 임했다. 이 관이 보다도 저기는 사 이후로 합이 더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사 이후로 더 가깝게. 네. 예. 그래 여기는 관이 왕제거든요. 예. 근데 관이 절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절지죠. 자, 사주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만약에 뭐 갑인 뭐 을묘 병진 이래 됐을 때 경금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금을 딱 적는 거예요. 또 해가 관이 지금 배우자 자리에 어떻게 절지에 지금 가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12연승 따지고 관이 절지 이거 아니죠.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요에 경금을 적어 가지고 여기로 딱 봐야 되죠. 예. 이거는 관이 왕지입니다. 자. 상관이 있으면서 저렇게 그 만약에 관이 절지에 있으면서 관이 아니 이건 관이 왕지에 있는 거고요. 아니 걔도 월지에 관이 있더라니까. 월지에? 그러면 관이 왕지에 있는 거죠. 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죽었다 살게 이 형태로 사주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몇만 가지거든요. 그래 그 사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뢰에서. 아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 이거 여기는 식상도 지기에 관이 있으면서 월간에 관이 절지에 안 되더라고요. 천간에 인수 있던가요? 예, 인수이. 그리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해자 쪽으로. 잘 올리고 그런데 여장 돈복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래 해자 쪽으로 가든가요? 아니, 하도 잘 올래 대운은 하는데 돈은 있더라고요. 내 또래인데. 그. 야. 나도 들고 올게. 저기. 그 시기에 인수가 있어서 성격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저기 다이아몬드 볼 때. 그 백화점 가니까 다이아몬드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키스 하나 나쁘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질 뿐입니다. 사주 감정할 때 글자 한자 잘못 봐버리면 완전히 나무 사주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비슷하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거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꺼내놓고 확인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예,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